앞으로는 제가 옛날에 많이 공부했어요. 머릿속에 다 남았어요. 다 알아요. 그리고 제가 말리 선생님 할 수 있어요. 제가 다 알아요. 네, 옛날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말리 선생님 이런 거 일했어요. 네. 앞으로도 한국에 한국말 많이 공부했으면 말리 선생님 하고 싶어요. 네. 뭐 즐겁게 뭐 너무 재밌었어요. 엄마 이거 다른 거 아들 엄마한테 말해요. 엄마 이거 선생님 되게 좋아요. 뭐 말리 하고 싶어요. 이런 거 말 들어 싶어요. 그 지연이 동생 생기면 꼭 저희한테도 연락 주셔야 돼요.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정부의 다문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얼마 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다문화 가족 역할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이 결혼 이주 여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뭐 아마 남편들도 아내의 고충을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. 그럼요. 이렇게 좀 서로의 역할을 바꿔보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러브인아시아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